자, 3, 4, 5, 7부대에서 컨테이너를 싣고, 자, 태평양으로 무역선이 상선이 떠나고 있습니다. 이 어려운 가운데 큰 외화 혜택의 큰 일꾼입니다. 어디로 갈까요? 우리 기업이 만든 물건들이 저배 안에 가득 실려 있겠죠. 다음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. 저산 아래 예쁜 등대가 출입을 막아놔서 못 가봐서 안타깝습니다. 저 등대를 갈수 있어야 저 아래 바위, 넓적바위까지 갈수 있는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. 여기서는 등대가 더 윤곽이 또렷하게 나오네요. 아래는 등대 레이더 돌아가는 모습도 보였는데요. 여기다가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습니다. 자, 이 등대의 역할은 이게 해상에 해풍이 끼었을 때, 해무가 끼었을 때 해무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. 무역선들이, 수많은 무역선들이 상선들이 왔다 갔다 할때저 등대의 불빛이 배의 선원의 생명을 지켜주는 겁니다. 태동대 알레뷰 알레뷰 태동대. 오늘 겸손생들이 상당히 많이 봅니다.